네,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. 그렇다면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네, 내일 혹시 과학의 날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내일이 바로 과학의 날인데요. 네, 4월 과학의 날을 맞아서 열린 과학 축제에 많은 가족들이 찾아서 쉽고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양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연기를 가득 뿜어내는 액체를 페트병에 넣습니다. 뚜껑을 닫고 공과 함께 바구니에 넣자 마치 화산이 터지듯 펑 하고 터집니다. 영하 200도에 가까운 액체 질소를 이용한 과학 실험입니다. 거품뱀이 나오는 촉매 실험,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화학 반응 실험 등 화려한 과학 실험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. 학교에서 못하던 것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, 여기서는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참 재밌었어요. 제가 그동안 못 보던 걸 직접 실험해서 볼수 있으니까 참 좋았어요.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도 함께 과학 실험에 참여하며 과학 원리를 배웠습니다. 올해 일반 상대성 이론 100주년을 맞아 아인슈타인 분장 이벤트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과학 실험뿐 아니라 천체 관측 체험, 과학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저는 아들이랑은 처음이고요. 그래서 와봤는데 너무 재밌었고, 네,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해서 자주 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과학 체험. 쉽고 재미있게 즐기며 과학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.